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90페이지, 제8절 의사표시 효력 발생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 짧은 서술. 의사표시 가운데에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인가 완료된 뒤에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똑같이 다를 수 없다. 그 의사표시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2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등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이 문제된다. 민법은 이들 경우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113조부터 111조부터 113조까지죠. 로마자 2번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양가 1번의 입법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특히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고, 이어서 이를 발신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이를 요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유지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다. 양하 1번의 도달주의 원칙. 양하 1번의 도달주의 원칙. 민법은 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시험에 나오겠죠? 여기서 도달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를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나, 소수결은 도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요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다수할 것 같다. 사견으로 의사표시는 보통 도달한 때에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가령 야간에 191페이지 텔렉스나 팩스가 오거나 편지가 수거 기간이 지난 뒤에 사서함에 투입되는 경우는 두 시기가 다르게 된다. 이 소설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도달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유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다수설은 도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두 견해 가운데 소설은 효력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수설은 판례가 타당하다. 그 결과 위에서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도달주의 원칙상 가령 편지가 우편 수신함에 투입되거나 동거하는 가족, 피용자 등에게 교부된 데에는 비록 상대방이 사정으로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도달은 된다. 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도달은 있었던 것이 된다. 판례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견지에 있다.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이행한 것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 원고에게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원심의 그 매매 계약은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에서 비시하여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것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도달의 경우는 표의자의 예상과 달리 무방하다. 한편 편지를 수령자의 주문이나 상품 속에 몰래 넣은 경우에도 도달은 인정되지 않는다. 펼쳐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우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에 있는 표시를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오히려 위와 같은 우편 집배원의 진술이나 우편법 등의 규정을 들어 우편물의 수령일을 본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관념상 피고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고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됨으로써 원심판 시 이대로 원판 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피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판 시 채권 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의 가정부인 소외 이땡땡이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 양도 통지인 소외 국땡땡이 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외 이땡땡이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198페이지 통지를 받아야 할 피고로서는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할 것이나 원판 시 채권 양도의 통지는 사회의 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양가로 지급 아파트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편물이 분신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통상 우편함에는 비단 보통 우편물 뿐만 아니라 광고 전단문도 아울러 투입되는 일이 많으며 우편함에 광고 전단 등이 많이 쌓여 넘치게 되면 아파트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치워버리기도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특별히 피고의 아파트의 우편함에 자물쇠가 있어 우편물을 그 우편함에 투입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이를 꺼내갈 수 없는 구조라거나 그 우편함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되어 있으며 경비원 김땡땡이 이 상속 재무 발생 통보서를 다른 사람이 꺼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넣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냐는 한 경비원 김땡땡이 상속 재무 발생 통보서를 피고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적인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의 송, 수신 시기를 일정한 시기로 의지하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인 도달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민법상의 도달 시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에 도달한다고 새겨야 한다. 의사표시의 성립 시기 일부 견해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도달이 없으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달은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것이든 상대방이 있는 것이든 표시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하여 도달이 있어야 그래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격지자 사이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 발송 시까지를 표시행위라고 볼 것이다. 만약 앞의 견해처럼 해석하면 도달이 있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실체가 있는데 부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실체를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는 도달 시까지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등의 모순도 설명을 하기도 한다.
결국 표시행위까지 성립 요건이고 또 다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봐야 한다. 한편 어떤 자가 작성해놓은 편지를 그의 배우자가 우체통에 넣은 경우에는 작성자에 의한 표시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도달이 효력발생 요건이긴 하지만 민법이 도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또는 등기로 발생한 우편물은 발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나 199페이지에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111조의 도달 주의 원칙은 격지자뿐만 아니라 대화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격지자 대화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도 전화로 의사표시라는 경우에는 대화자에 해당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111조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지만 준법률행위에 주정된다. 판례에서 준법률행위 가운데 관념의 통제에 해당하는 채권장도의 통제에 관해서 같은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판례도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2항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사유에 기재한 설명서의 기부에 관하여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가 3번의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데 그 효과가 생기므로 발신자는 발신 후에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 의사표시는 늦어도 앞에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하여야 할 의사표시는 그 시기 이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이것도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 기관의 계단도 도달 시부터 계산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하고 있는 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마트 3번의 의사표시의 공시성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성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표의자의 과실 유무는 누가 증명하는 것인가? 그에 관하여는 반가로마체 1번의 표의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반가로마체 1번의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표의자에게 과실 없음을 추정할 특별한 사유나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공시소송달되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보아야 한부 원칙에 따라 표의자가 증명 책임이 2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200페이지 돌파합니다. 라고 새겨야 한다. 공시송달을 방법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실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로마트 4번의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수령 능력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보다는 그 정도가 낮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그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에 도달한 후에는 의사표시자로서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나 피성년 학연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되는데 이때에는 수령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네, 지금까지 한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고요. 이거 올려놓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